늙은 개미 마리아와 친구들. 아, 먹고 싶다. 최근에 먹어보고 제일 맛있어. 구독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마리아 채널 로기 메리 또이 마리아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있는 게 뭐죠? 굽네 갈비천왕. SNS에서 유명하다는 그 엄청 핫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굽네 갈비천왕 먹고 싶었어요 저. 그럼 한번 먼저 열어봅시다 하나를. 예. 오! 오 뭐야? 틀이 들어있어. 오. 오. 여러분 틀로 들어있어요 틀. 오 접시다 접시. 뭔가 고급진데요? 네. 오 고급져 고급져. 왕중한 소스랑 오. 무거워. 그 다음에 따로 이거는 파당류 소스. 뭐지? 뭐야? 아이스크림 있나? 아이스크림 아니고요. 모짜렐라! 모짜렐라! 와 진짜 맛있겠다. 사장님! 이 장갑을 약간... 이용해서 한번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오 달콤해. 네 달콤한데요? 짭짤해요. 어 달콤 짭짤해요. 오, 맛있다. 진짜 갈비 맛이나. 여기 파에 어. 싸 먹어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될 것 같은데. 네 싸서 한번 먹어보세요. 이거 파에 먹으니까 식감이 더 살아서 진짜 맛있어요. 다들 너무 맛있게만 먹고 계신 것 같아서 마리아와 친구들답게 챌린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떠, 깨미! 말! 미! 젤! 갈비! 전왕 갈비! 전왕 갈비 천! 왕 갈비 천 왕! 오! 요시! 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니! 오! 갈비 천왕 갈비 천왕 갈비 천왕 오늘 놀라 오! 네 지금 준비가 다 됐고 로또팀 먼저 재료 정하시죠. 네 저희는 인터넷에서 본 치밥 재료 갖고 갈 거예요. 치밥 유명합니까? 그렇죠. 맛있겠다. 치킨밥? 네. 치킨밥? 네. 야 갑도 파 갑도 치킨이 들어간 밥 일단은 햇밥. 햇밥 오케이. 그거에 맞먹는 지금 치밥을 했죠? 저희는 싸서 먹을 수 있는 밥버거를 만듭시다. 버거요? 네. 왠지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그냥 치밥이죠? 저희는 햄버거와 닭 비슷한 밥버거. 알겠습니다. 저희도 햇반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오, 어, 딱 되네요. 이해요. 예. 아, 계란 하나. 저희도 계란 두 개. 어, 뭔가 따라하는 느낌인데. 뭐죠? 버터 두 개. 버터 하나. 저 모짜렐라. 네, 저희는 모짜렐라 치즈. 저희는 김가루를. 조금 쓸 거를 여기다 부세요, 여기다가. 남으면 쓰세요. 네. 아, 아 그런 겁니까? 네. 아, 그럼 서로 교환합시다, 그러면. 왕중한 소스는 다들 하나씩 가져가세요. 아, 네. 버터를 요토로 하겠습니다. 네.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데? 다른 게 없는데? 아, 근데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까? 뭐가 달라죠? 네. 근데 저희는 여기다가 밥버거니까 김치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출발! 네, 또! 또이는 먼저 물을 쌀게요. 오 치킨물을 또 뭔가 넣는 건 되게 이색적인데요? 무가 들어가면 또 시큼한 맛이 또 살아날 것 같아요. 이 살 좀 보세요. 와 와. 이거를 딱 찢어서 요즘 또 치밥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서 아이 찢는데 아 너무 했네요. 너무 맛있는데? 오 파도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어. 와 진짜 맛있겠죠? 이거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요리 시작해 보십시오. 버터 투하. 오. 찜해서. 와 간다. 와. 굽네 갈비천왕 넣는 겁니까? 네. 김무랑 파. 오 왕중한 소스 넣어주세요. 와우! 어, 버터 다 녹았다. 냄새 진짜 좋아요. 오! 이제 저희는 밥버거 만들 겁니다, 밥버거. 네. 오, 미니가 마리아 손이 올라가서 같이 도와주는 겁니까? 오, 미니 치킨 뜯어주는 겁니까? 잘게. 오, 버터 들어갑니까? 네. 이제 굽네 갈비천왕 다 됐네? 네. 김치를 좀 조금 갖고 와서 볶겠습니다. 어, 빨리요. 네, 이제 지금 녹고 있습니다. 고기는요? 오, 냄새가 일단 좋습니다. 만약에 참기름, 고소한 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 밥에다가 왕중한 네. 소스라고요?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이것만 해도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볼까?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 김가루를 조금. 근데 이렇게 재료가 다 됐습니다. 오 기분 좋네요. 오 아까 김치 볶았는데 김치 볶음에다가 계란하고. 아 이거 저거 살짝 원래 맛 봤는데 진짜 맛있어. 여기는 이제 모짜렐라 치즈 위에다 부어야겠죠? 이렇게 두르고 네. 위에 김을 딱 올릴 겁니다. 네. 오 모짜렐라 치즈 많이 필요하시겠네. 이거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맛보고 밥을 여기 위에다가 얹으면 되죠? 이렇게 눌러주고 한 층을.
마술.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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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와. 꽉꽉 눌러보겠습니다, 저희도. 와우. 우리 꽉꽉. 위에다 이제 밥 넣고 이거 이따 같이 먹을 거예요. 밥이 적은 거 아니에요? 밥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No. 오, 잘 내고 있습니다. 마리아 생각보다 맛있어 보이는데요? 오! 저희가 되게 두꺼운 밥버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전설의 불백 가비처가가 불교인복지에 만나 치즈가 장난 아니네요. 짜! 와우! 와우! 짜자자자. 아, 이게 밥버거인가요? 밥버거 가까이서 보세요.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가 자, 더 맛있어 보여. 자, 1번 밥버거. 야. 안에 보여줘야 됩니다. 안에 미시한 거. 자, 1번 치밥. 예, 치밥 합성입니다. 치즈밥인지 치킨밥인지 알아볼 수 없으래요. 치즈 네. 먼저 띠아님이 먼저 한번 먹어보고. 네. 여러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치즈를 입다가 길게 안 돼요. 아, 길게까지는 안 되는데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많네요. 먹으실 거 아니에요. 최근에 먹어보고도 제일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이게 이제 그만 드시죠 이제. 아 진짜 맛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아, 예. 아, 와! 마리아님 참. 좋습니다. 저희가 아, 한번 먹어볼게요. 팀장님 편의점 빌었어요. 와 정말. 아니 아니 먹지 마세요. 저희 것까지 깨아님 먹고 먹읍시다 같이. 좀 참아주세요. 아 진짜 맛있네요. 근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김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 먹고 싶어! 와 진짜 맛있어! 네 치즈! 네 치즈 드세요 이거는 한번. 네 치즈를 여기다 듬뿍 넣어서 한번 전자레인지 돌리세요. 와 맛있어요? 네 잠깐만. 아 진짜 맛있어요? 네 진심으로. 오 한번 줘보세요 마리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와 미니도 먹을 수 있게 안 맵습니다. 와우 맛있어. 진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굽네 갈비처럼 소스 자체가 맛있으니까 와. 아 진짜 맛있네요.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가 있네요 이렇게. 맛있어요? 치즈 먹어도 돼요? 네. 지금 음식에 빠졌습니다 지금. 마리아님 거 오기 전에 저희가 다 먹어볼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것도 왔습니다. 한번 시식을 해보시죠. 사실 여기도 진짜 맛있는데 아 여기 진짜 압도적이에요 진짜. 우리 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아, 둘 다 맛있는데 저는 아 취향이 욕 쪽에 완전 꽂혔습니다. 와 맛있어. 먹어보죠. 끼야님 취향 저격 심사위원 끼야님. 진짜 맛있습니다. 이 김치하고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먹어요 괜찮아도. 이거 뺏기 싫어.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는 게 빠졌습니다. 국내 갈비천원 먹어봤는데 맛평 그러니까 한 번씩 해보시죠. 여기는. 여기님. 야, 저요, 여기님. 네, 정신 차리시고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먹지 말고. 진정한 말... 먹방이네요, 지금. 말해줘, 그러다가 다 먹었잖아. 네, 안 맞고. 아, 지금 민희도 진정한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동작으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네. 그럼 얼굴 표정으로 표현하게 합시다, 한번. 맛을. 뚜이. 뭡니까? 천상의 말! 근데 마... 접시가 말을 해주는데요? 여기는 접시가 많이 남았고 여기는 접시가 완전. 아 지금 얘기하느라 못 먹은 거죠. 미니 표정으로 맛있는 표정 한번 해주죠. 표정! 마리아님 맛있는 표정! 아 그러면 다음에도 또 맛있는 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여러분 구독해주세요.